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 해보게 될 게임은 자 스타듀밸리 겨울을 두 번째 날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걸로 하는데 어저께 크로바스 씁쓸하네요. 뭔가 자 일단 일기예보 쪽에서는 내일 눈 드디어 눈이 온다고 하네요. 오늘의 운세는 또 정령들은 거 왜 맨날 불안해? 좀 적당히 불안하지. 거스가 스파게티를 하나 보내왔네요. 좋았어. 스파게티 일단 하나는 적당히 받아가 주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수학 먼저 해야 되겠네요. 예. 아 그리고 어저께 짓꾸미기 하다가 남은 거를 아직 다 안 넣어놨구나. 잠깐 인벤 정리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수학을 한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게 스타우르츠 35개에다가 아마란스는 됐고 아티초크까지 해가지고 되게 뭘 많이 챙겨놓긴 했죠. 아티초크까지 해가지고 뭘 되게 많이 챙겨놓긴 했으니까 적당히 이 친구들을 잘 한번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슬라이머석이랑 슬라임 이거 하나씩 넣어두고요. 바다가 담긴 식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조금 애매하긴 한데 느낌이 지금 선물을 좀 애매하게 돌긴 했는데 너무 애매하다 이거. 그래 일단은 네 냉장고에다가 좀 넣어두는 걸로 할게요. 뭐 어차피 뭐 플레이어 주머니에다 집어넣는다고 막 놓고 그러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약간 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넣어두는 걸로 하고요. 남은 거는 따로 막 넣을 필요 없죠. 과자는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아무한테나 하나 주는 걸로 하고 근데 얘는 이 한 칸은 잘 지나다니는데 약간 그 가로로 돼 있는 한 칸은 잘 지나다니는데 왜 세로로 있는 한 칸은 통과를 못하냐? 알 수가 없네 대체. 아이고 참. 네 같은 한 칸인데 이게 조금 더 넓어 보이긴 한다만은 진짜 넓게 돼 있나? 뭐가 되게 좀 애매하긴 애매하네요. 일단 스타우르츠 쭉쭉 수확해주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저놈을 나무가 빨리 자라줘야지 내가 그 사과를 수확을 해가지고 번들을 만들든가 말든가를 할 건데 어느 세월에 자라려고 아직도 이러고 앉아있나 싶네요. 자 일단은 거름을 좀 뿌리긴 해야 돼요. 거름을 뿌리긴 해야 되는데 남은 거름을 아마 여기에 넣어놓지 않았을까요?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어디다 넣어놨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 뭐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스타우르츠 좀 넣어두고요. 고추는 일단 여기다가 다 넣어둡시다. 어차피 고추바사삭은 쉐인 전용이니까 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니까 고추를 굳이 더 냉장고에 넣어놓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 아, 맞다. 씨앗하고 그거 챙겨왔어야 했는데 까먹었네. 기본 비료가 다섯 개 남아있긴 하네요. 스타우르츠 옥수수 빨간 무 일단 스타우르츠는 되게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네 아티초크를 좀 심어두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네 일단은 8개 남기고 다 안쪽에다가 넣어놨고 어디보자 안쪽에 하나 둘 해가지고 넣어놓은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딸기 넣는 것도 까먹었고 빨리 넣으러 갑시다. 그리고 확실히 좀 채워놓으니까 보기는 더 괜찮은 느낌이긴 하네요. 안 채워놓으니까 되게 뭔가 알 수 없는 어색함이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어색함 아이고야 알 수 없는 어색함이고 나발이고 이럴 또 토끼발을 또 이렇게 갖다 두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토끼님들 아이고 네 이게 다 웬거야.
자, 잘 챙겨두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호감도 상황을 보면은 쉐이는 거의 다 채웠는데 얘는 알고 있는 애였고 클린트도 알고 있어서 지금 일단 여기까지 채워놨고요. 엘리엇, 에비게일 세칸 남아 있고 네. 좀 뭐야? 그 와중에 뭐야? 뭔일 있었나? 다 이리듐으로 돼 있네? 헐? 뭐 내년 추수감사절쯤에 갖다 넣으라고 이렇게 줬나? 네. 자, 일단 이 달걀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귀한 달걀이니까 안쪽에 좀 집어넣어 두고요. 그다음에 그 오늘은 큰 달걀로 대충 이게 안에 있던 큰 달걀로 대체를 해주는 걸로 할게요. 야. 와, 근데 되게 귀한 걸 엄청 많이 주네, 애들이. 혹시 너희도 그렇게 줄 거니? 살짝 기대하면서 들어오긴 했는데, 뭐야, 양이 털이 다 자라 있다? 웬일이니? 어허, 네, 웬일로 양이 다 털이 또다 자라 있고 그러네요. 양모. 아, 모직 하나는 일단은 금태예요. 네, 금태가 하나 나왔고, 이건 허탕. 모직. 어? 계절이 지나니까 애들이 드디어 호감도가 쫙쫙 올라갔나? 오! 야, 진짜 그런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오. 네, 일단 양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격일 끝내고 같이 일을 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다. 예, 남이사 뭐라든 우린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하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네요. 기왕하는 김에 그 같이 좀막 해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넘어간다 치고 일단 모직까지 다 넣어두고요. 어디 보자. 송로버섯 두개 꺼내서 간단하게 만들기 전에, 네, 이거 바닥재 좀 뜯어와가지고 안쪽에 집어넣어 두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바닥이 두개 정도를 챙겨서 저기다가 박아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쉐인한테 선물을 하나밖에 안 줬으니, 안 줬기도 했고, 그 다음에, 거의 다, 호감도를 채워가고 있긴 하니까, 고추 바사삭을 하나만 정도만 더 만들어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어디, 아, 치즈가 없지? 네, 치즈가 없는 거는, 아니야. 일단 이것만 딱 챙겨가고, 예. 오늘 저녁 때쯤에 지금 모일 만큼, 생산물이 모일 만큼 모인 거 같으니까 한번 쭉 판매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고추 바사삭 하나 챙겨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셋 쭈루루루루 넣어서 네개 정도는 남겨놨다가 나중에 그아네 나중에 뭐또 만들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예, 준비를 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셰인한테 이거 좀 배달을 해주는 걸로 하고, 아 깊은 숲은 아 나중에 들러도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하비한테 선물을 하나밖에 안 줬구나. 그러면은 병원에 한번 들러봐야죠. 아이고, 아, 이거 하나 받아가시죠? 그리고 좀 나오시는 건 어떠실까요? 굳이 문을 막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면 그냥 뚫고 갈게요. 자, 통과! 오케이. 네, 통과가 뭔가 되게 부들부들하다가 갑자기 쑥 통과가 되는 방식이라, 아, 뭐야. 마루한테 다 줬던가, 내가? 자, 한번 더! 통과! 네. 에블린 할머니 오늘 건강검진하는 날이었나 보네요. 자, 일단 이벤트는 따로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다이아몬드 집에 많죠? 네, 화수분으로 쏙쏙 만들어내는 게 다이아여가지고, 큰 상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꽃다발 하나를 좀 구매를 해두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야, 이거 다 되면은 거기 가야 되게 생겼는데, 지금? 뭐야.
에어로빅 하는 날인데 잠깐 참가했던 거였나? 하빈은 그때 약간 잠깐 참가했던 거 같네요. 일단 마니한테 선물 2개, 로빈한테 하나, 그 다음에 캐롤라인한테 하나, 그리고 조디한테 하나.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잠깐 바깥으로 나가서 루이스한테는 커피 한 잔, 피에르한테도 커피 한잔 주려고 하니까 네, 선물을 다 줬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꽃다발을 샀으니 줘야죠. 네, 일단 지금 에밀리가 호감도 8칸을 다 채운 상태여가지고 여기에서 꽃다발을 주면 이제 연인 상태로 딱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뭐 지금까지는 약간 약간 좀 간을 살살 보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때가 된것 같습니다. 네. 뭐야?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자친구 관계가 돼가지고 예, 남아있던 호감도 두 칸이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가 없지. 자, 옷감 하나 챙겨올게. 까짓 거 그거 그까짓 거 선물하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자, 말아 가자. 네, 그냥 기왕하는 김에 클린트 줄 다이아몬드도 챙겨오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지금까지 이벤트 나왔던 거를 좀 살펴보면은 클린트가 에밀리를 약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 기분이 싱숭맹숭하네요. 아 밍숭생숭이었나 이게? 아 여기가 아니라 일단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하나 챙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쪽에 있는 일단 옷감 하나. 그리고 이제 호감도 두 칸을 더 채워가지고 만 칸을 만들면은 이제 거기 해변가 쪽에 있는 수상한 아저씨가 파는 반지를 선물로 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네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결혼까지 딱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 해변가 쪽으로 한번 가볼까? 네, 가볼까 싶기는 하네요. 자, 일단은 선물 하나 딱 주는 걸로 하고요. 에비게일은 아니 몰라. 선물 두개다 줬었던가 그랬죠, 아마. 네, 줬던 걸로 기억하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아, 네. 한 칸을 이동할 수 없어 슬픈 우리 말. 예. 내려서 빨리 들어가는 걸로 하는데 잠깐만 과자 하나 챙겼지? 자 선물이야 뭐야 깜짝아 네 제스한테 과자 하나 선물로 주고요 근데 야 이거 페니한테 줘줬으면은 제스한테 이번 주에 선물 하나도 못줄 뻔했네요 야 다행이다 그래도 네 이렇게 주는 내일 와야 되네 아 이거 아하, 사람이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서야. 나중에 그 살롱 가가지고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때 가서 한번 만나보는 걸로 합시다. 아, 근데 이게 없네. 아, 이게 4시쯤이어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 양반이, 네. 그 사람이 아마 비가 오는 날에만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약간 걸리긴 하는데 내일쯤이면은 눈이 온다고 하니까 꽝 대신 닭이라고 눈올 때도 있을 거라고 믿어보면서 한번 네, 그때 한번 찾아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없으면은 또 여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약간 느낌이 쎄한데. 아, 이거 아니지? 자, 고추 바사삭 하나 선물로 주고요. 그 다음 윌리, 아, 선물 두개다 줬구나. 네, 이러면은 더 이상 줄 필요는 없어 보이고, 어디 클린트면은 네, 이맘때쯤에 보통 여기서 천천히 집 나와서 걸어오고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었나? 위쪽으로 올라왔던 것 같진 않은데, 느낌이.
그리고 이제 쉐인도 8칸에 들어왔네요. 이러면은 어떻게 어딘가로 잘 가보면은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좀 늦어서 그거는 지금 보긴 힘들어 보이고 내일쯤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마니아 주머니? 클린트는 오늘 여기 안 들르나? 그냥 집에서 그 맥주나 따서 마시는 건가? 아, 이거 참.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일단 집에 들어와서 인테리어나 좀 하고 있는, 인테리어 하기 전에 깊은 숲 먼저 들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 아이고 얘들아 뭐 많구나. 이번엔 그냥 다 때려잡고 그냥 깔끔하게 캐는 걸로 합시다. 네, 얘네 신경 쓰면서 캐는 것도 이제 귀찮고 하니까 그냥 칼로 깔끔하게 다 썰어버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 단단한 나무 40개. 그 유아방 지으려면은 돈이랑 뭐 나무 같은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단단한 나무가 되게 많이 필요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제 기억이 맞으면. 뭐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길 있는 거 아니었나? 맞네, 맞네. 넌좀 아닌 거 같네. 자. 단단한 나무 4개. 아이, 넌또 뭐여? 빨리 가. 넌또 뭐야? 빨리 가. 예, 크리티컬 지대로 터졌네요. 자, 마지막 한놈 같은 경우에는 말 탔으니까, 네, 곱게 그냥 가라고 살려주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송로버섯 기름, 그 다음에 염소젖 치즈와 일반 치즈. 일단은 여기 있는 것좀 판매 먼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염소젖 치즈가 29개 더 있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다 팔아버리고, 큰 우유 하나 팔겠습니다. 네, 큰 우유 하나 팔아보고요. 송로버섯, 금태는 됐고, 기름을 좀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일단 1차로 한번 팔고, 네, 그 다음 다시 돌아와가지고 좀 어떻게, 네, 다시 챙겨서 팔아보는 걸로 할게요. 네, 저거 단가가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치즈 4개는 남겨놔야 되는 거니까 남겨두고, 겨울뿌리 그냥 팔게요. 남겨두지 말고, 괜히. 크랜베리잼, 아니야, 그냥 팔까? 송로버섯 일단 팔고. 아이, 팔아! 나도 몰라. 선물용이야. 뭐, 그냥 야생 주면 되겠지, 뭐. 그 다음에, 깃털. 금태 하나 하고, 필요할 수도 있긴 하니까, 2개 정도만 남겨두겠습니다. 정확히 뭐, 3개에다가 5개긴 한데, 이 정도 남겨두고요. 마요네즈, 금태에다 그냥 가져올게요. 오리알 마요네즈, 하나, 이거 말고, 하나, 둘. 2개 정도만 남겨두고요. 송로버섯 기름, 2개 정도 마찬가지로 남겨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옷감,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선물로 좀 줘야 돼서 6개 남겨두고요. 일반 마요네즈, 인벤토리가 없네요. 네, 그냥 팔고 오는 걸로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자, 그리고 겸사겸사 인벤토리에 정리 좀 해두고요. 저거 말고 뺄게 마땅치가 않네요. 구리광석 빼고. 어디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마요네즈 4개 남겨두고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팔게꽤 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만 딱 여기다가 넣어두고요. 메이플 시럽은 왜 여기 있지? 뭐 일단 챙겨오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최상급 스프링쿨러 이런 거는 다 쓸데가 없으니까 남겨두고. 어디, 붉은 양배추, 토마토, 케일 정도는 남겨둘게요. 호박, 딱 이렇게 가져와서 챙겨두고요. 절인 비트, 포도잼,
아티초크 주스는 구리광석만 딱 넣어놓으면은 공간이 나오니까 요렇게 해서 예, 가져오는 걸로 하고 석류 와인이랑 뭐 비트 주스랑 막 이렇게 해서 뭐 많이 남아 있긴 하죠. 아, 좀 많이가 아니라 되게 많이 남았는데 예, 뭐가 되게 많다. 자, 일단 챙겨놓은 거 하나하나 다 넣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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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 그 다음 마요네즈 8개. 야생이랑 얘네는 됐고, 스파게티도 됐네. 다 넣어놓은 것 같네요. 근데 벌집이 약간 사라지는 경우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지금까지 벌집이 하나도 안 없어졌지? 네. 뭔가 되게, 무슨 벌집이 뭐 버그로 없어지기라도 했나? 네. 뭐가 되게 약간 느낌이. 네. 뭔가 그때 없어져 놓고 지금 안 없어지니까 약간 느낌이 뭔가 쎄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 맞다. 인테리어 할 거면 인테리어 할걸 들고 왔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자, 일단 잠깐만 하고 그냥 빨리 잘게요. 1시 정도까지만 한 다음에 그냥 쭉 자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딤돌기 아니야. 다 챙겨올 건다 챙겨와야지. 뭔가 그냥 맨바닥으로 해놓기는 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디딤돌기를 이용해서 한번 쭉 깔아두는 걸로 할게요. 요렇게 깔아두고 밤이 깊어가는데 아직은 잘 때가 아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뭘 설치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 딴 데도 다 하나씩 깔아놨는데 여기 안 깔긴 좀 그렇잖아요. 네, 적당히 그냥 빠르게 깔아두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근데 여기 지붕 같은 것도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잠깐만.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여기 문짝이 있어서 길을 좀 깎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괜히 이런 식으로 한것 같긴 하네요. 약간. 요런 식으로 메꿔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쭉 이어두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쭉 이어두고. 아니, 쭉 이으라니까 왜쭉안 이어놨냐? 네. 여기하고, 적어도 여기까지는 다 메꿔놓은 다음에, 5번을, 예, 여기다가 한 거는 약간 뻘짓 같네요, 느낌이. 요런 식으로 그냥 아예 길로 다 이어버리는 걸로 할게요. 네, 이러면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예, 저는 약간 뭔가 텅텅 빈 거보다는 약간 꽉차 보이는 걸 선호하는 편이긴 해서, 오, 그 다음에 10분 전 세이프. 꽉차 보이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대충 저렇게 해두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요. 자, 일단 1시 50분, 10분 전에 정확하게 침대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 만나보는 걸로 하죠. 맞다.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판매 현황까지만 딱 살펴보고, 잠깐만. 15만 원? 뭐지? 돈이 한 방에 그냥 쭉 벌려버리는 걸? 예, 어우, 좀 으쌰하네요. 그 와중에 이리듐 우유도 금테치즈 하나의 힘을 이길 순 없었다고 합니다. 가공물이 거의 무조건 비싸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자, 일단은 여기에서 14만 9천원, 그 다음 채광에서 6,700원, 그리고 기타에서 800원 정도가 나와서 총합 15만 6,989원을 벌어왔습니다. 야, 갑부다, 갑부야. 고사리 같은 거 이제 돈 주고 살수 있으면 살 텐데. 야, 돈 벌린 거 봐. 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다음 편에서 만나보는 걸로 하죠.